언어 교환 작성 두 번째. 챗GPT 활용 온라인 언어 교환 작성. 어제 탄과 1차 교환 작성을 직접 해봤는데 여기서 좀 문제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. 그 문제점 발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. 교환 작성을 했는데 줌 무료 강의가 40분인데 교환 작성을 이렇게 주제 그다음에 발음 문법 요거를 갖다가 찾는데 3분 20초 정도 20초 30초 20초 정도 그거를 다시 챗GPT에서 정리해 가지고 복사하는 데까지가 이제 한 3분 50초 정도 걸렸습니다. 그래서 7분 10초를 하게 되면 나머지 33분 정도만 남기 때문에 전체 수업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.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개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첫 번째 뭐냐면, 요 3분 20초 주제 잡는 것을 사전에 비포 사전에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SNS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주제어를 받아놓고 하면은 3분 20초를 뭐한 10초 만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참여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구제어, 발음 문법 등을 수업 전에 확정. 3분 20초 절약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온라인 언어 교환은 함께 준비하여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와 교환을 준비하여 공부하도록 하는 부분이 강하고 또 별도의 교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서 온라인 언어 교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교환을 준비하는 일이 별도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요거는 이제 시간 배분인데 만약에 대략 뭐한 4분 정도는 어차피 교환 작성했으면 나머지 36분을 가지고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수업을 할때 학습자에 따라서 스피드가 날 수가 있고 학습자에 따라서 빨리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천천히 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. 그러면은 교환에 컨텐츠가 많으면은 빨리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컨텐츠가 많을 때 천천히 하게 되면 마무리를 못 한다는 문제점이 생기죠.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? 학습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진짜 언어 능력이 좋다. 빨리빨리 할수 있다. 빨리 하는 게 한편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. 슬로우. 내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인풋을 갖다가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된다면은 이게 나은 거고. 슬로우는 뭐 꼼꼼하게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. 꼼꼼하게. 일장일단 있기 때문에 선택은 자유. 하지만
예를 들어서 온라인 언어 교환을 3인 이상 하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빠른 쪽으로, 어떤 사람은 느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랬을 경우에, 대안은 뭐냐면 예문을 줄이거나 늘리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5문장, 3문장을 3문장, 2문장으로 줄이면, 예문을 줄인 만큼 시간이 절약이 되고요. 하기 때문에, 이런 부분. 그리고 이제 이걸 PDF 파일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 PDF 파일을 활용을 잘 하면, 예습을 좀 하면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학습자 간에 예습을 하자. 예습을 해서,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게. 근데 이제 리드하는 사람 역시 그 예습을 좀 해서, 이 단어나 이런 거가 가능한 한안 막히게 해놓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 정도. 그리고 이제 한 가지, 한 가지. 유명하면서 안타깝기는 그쪽 아니면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. 회사를 바꾸는 근간이 되는 일은 보통 중요한데 안 급한 일이 지금 여기에서 하니 쌈팜 모이과 딱자 당뚜수 주의과 딱 똑자라고 읽을 건데 요 자막이 제대로 나옵니다. 딱자 또다 진수와 반 다오 부와 민 네람 조노본 다오 본 딱자 여기서도 발음하는데 그 유튜브에 자막이 못 잡아줄 정도로 속도, 발음, 뭐 연음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반다오 나의 반다오 뭐예요? 반다오 반다오 왕비요? 아, 백사형 좀 어렵어요. 너무 혼하오 혼하오 너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나에게 더 맞다 왔다 다음 깜빡 쌍팜 모이 꾸 딱자 당쭉붓수 주의 꾸와 딱자 똑자 역시 원어민 발음은 이 유튜브의 자막을 정확하게 끄집어낼 정도로 어떤 그 컨텐츠 기준으로 보면 정확합니다. 내가 할 때는 어떤가? 딱자 당이 부와 정도만 잡히고 나머지 쭈도 그렇고 떡자도 그렇고 정확하게 안 잡히네요. 그래서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줌 영상을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
올림과 동시에 그 음성에 대한 자막을 제공을 해줍니다. 이거를 또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어서 각 학습자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체크를 해봤을 때 진짜 발음이 괜찮으면 그게 정확하게 자막이 나올 테고, 발음이 안 좋으면 자막이 안 나올 테고.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,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는 상대방은 원어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발음은 거의 한90% 정도는 잡아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만큼 같이 온라인 언어 교환을 했을 때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. 이 발음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. 근데 핵심은 어차피 리스닝이 될때 발음이 잡힌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 따지면은 꾸준히 연습하면서 리스닝 하면서 습관을 들이는 과정, 이게 이제 상당히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리피트 하면서 하니까 발음을 처음부터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근접하려고 하는 그 발음에,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